자, 곧바로 좀 듣죠. 예, 현주혁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네. 네, 오늘 경기의 승장 현주혁 감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.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? 네, 뭐 좀 연패 중이라 요새는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주혁 감독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오늘은 편안하게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LG에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1쿼터부터 상승세인 KGC를 상대로 득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? 아무래도 뭐 KGC의 상당히 주축 선수인 오세근 선수가 오늘 그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LG 선수들이 오늘은 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수들이 합심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와이트 선수도 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골밑에서 LG가 열세가 아닌가 하는 예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오세근 선수의 갑작스런 결장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한 속마음이 어떠셨나요? 글쎄요. 아무래도 뭐 오세근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, 그래도 한번 뭐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다행히 또 와이트 선수가 오늘 아픈데도 좀 참고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뭐 귀중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와이즈 선수의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? 글쎄요, 뭐 아직 그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팀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참고 뛰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최근 LG의 경기를 보면 득점에서 굉장히 좀 뻑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70득점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오늘 거의 100득점 가까이 했거든요. 96득점이었습니다.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고 어떤 점이 뻑뻑했던 공격 부분을 윤활유 역할을 했을까요? 글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슛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시레가 수비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또 공격도 잘 풀어줬거든요. 오늘 경기는 뭐 시내 이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. 감독님 혹시 요즘 KBL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뭔 줄 아세요?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. 바로 LG의 통역입니다. 벌써 여섯 번째 새로운 외국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오늘 또 경기장을 직접 찾아왔거든요. 어떤 점을 기대하시나요? 아무래도 그 외곽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농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을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. 선수들에게 이때 이 시점에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그 기온차가 상당히 좀 추워졌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시즌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참 창원 팬들이 많이 찾아와줬고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6위 탈환 가능성, 전승을 하고 전자랜드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팬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. 글쎄요, 뭐 창원이 항상 열기가 뜨거운 도시입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끝까지 웃으면서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창원 LG 현주혁 감독 만나봤습니다.